여러 개 문자를 포함하시게 인수 보내 볼게요.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지금 수업은 6학년이 듣는 고1 수학이에요. 1학기 수학이에요. 자, 보면은, 이번에도 인수 보내를 하여라. 지금 다 계속 인수 보내 연습하는 거예요. 모으고, 그지? 응? 공통된 걸 모으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그지? 두 개,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자, 이번에 인수분해죠. 2의 y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2의 x의 y, 더하기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했다.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했다. 이거죠. 우리 어저께 시간에 두 가지로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면 뭐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하든가, 차수가 다 똑같으면 아무거나 하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x 제곱도 보여요. 그죠? 그러면 차수가 어때요? x가 가장 낮죠? 그죠? 여러 개가 있을 땐 차수가 낮은 걸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2y가 있고 요건 1이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2y가 있고 여기는 1이 있어요. x로 하고 나머지는 상수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2y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2y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이쯤 되면 뭔가가 보여야 돼. 이거는 인수분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곱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인수분해 된다. 2y, y, 그지? 1, 1, 그지? 마이너스를 줘볼까요?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2y랑 마이너스 2y랑 y랑은 마이너스 y 나오죠. 합이 곱하면 제가 나와요. 아, 이쪽이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인수분해가 되면 뭐할 건데 한번 볼게요. 2y 더하기 1의 x 더하기 2y 더하기 1. 아, 여기도 2y 더하기 1이 있구나. 그죠? 그러면 걔를 뽑아낼 수가 있죠. 2y 더하기 1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x만 남겠고 여기는 뭐가 남겠어요? y 더하기 1만 남겠죠. 정확하게는 여기가 중괄호로 먼저 해줄게요. 그죠? 더하기가 되겠지.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가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더하기가 살 거야.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거 없애주면 되겠지. 그지? 2y 더하기 1에다가 얘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인수분해 됐죠? 그죠? 인수들의 곱으로 됐어요.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아,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식은 인수분해할 경우에 여러 개의 문자가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알았죠? 다 똑같을 때는 하고 싶은 걸로. 그지? 어느 문자 하나로 아무거나 하면 돼요. 아, 그 다음 게 좁을 것 같죠? a의 제곱 3승이네. a의 3승 마이너스 a제곱 b 더하기 a b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3승 마이너스 bc의 제곱 bc의 제곱 이렇게 자 문제 쓸때잘 써야 돼요. 실수하는 거 많이 봤죠. 일단은 3승짜리가 있어. 지금 뭐라고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면 어떻게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를 할 거야. A는 3승, B는 3승. 그래도 C는 제곱이잖아요. 그죠? C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지? C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C의 제곱부터 보면 C의 제곱이 여기 있고 여기 두 군데 있죠? 그죠? 여기는 A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B만 남아요. 그러면 뭐예요? A 마이너스 B의 C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나머지는 3승, 3승이 보이고. 여기 둘다 C가 없기 때문에 다 상수 처리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A부터 할게요. 더하기 A의 3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 B 더하기 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3승.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거 아닌가요? 보던 거 아니야? 아닌 것 A 마이너스 B 그다음에 C의 제곱. 자, 여기에 여기만 보면 A 제곱이 다 들어있죠. 여기만 보면 B 제곱이 다 들어있죠. 맞아요? A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A 제곱으로 묶어보면 여기는 A만 남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B만 남아요. 여기는 B 제곱으로 묶어보면 여기 A만 남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B가 남죠.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가 다 있어요. 그죠? 묶을 수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해야지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A-B로 묶어버리면 중괄호 하나 쳐볼게요. 이럴 때 쓰는 거야. 그지? 소괄호 갖고는 안될것 같아. 그지? 자, 여기는 C제곱이, 그죠? C제곱 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A제곱이 있죠? 그죠? 얘는 B제곱이 있죠? 중괄호 괜히 쳤네. 답이에요.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바꿔주면 돼. 맞아요? 그죠? 책을 넘겨주세요. 아닌가? 문제 되죠? X제곱이 있어. 우린 지금 연습하는 거야, 연습. X의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 4y의 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5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어요. 둘다 제곱까지 있어요. 어때요? 여러 개의 문자가 차수가 같으니까 우리 x가 있고 y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성격이 이상하지 않으면 x로 하는 게 낫죠? y로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x로 해야죠. 그죠? 자, x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해서 x제곱은 하나니까 x제곱. 그 다음에 x가 들어있는 애가 얘두 개가 있네요. 얘는 4y겠고 얘는 마이너스 4겠죠. 그러면 4x가 다 들었네요. 4까지 뽑아내자. 그지? 4x가 둘다 있네요. 그지? x만 하려고 그랬더니 둘다 4x가 있어. 그러면 더하기 4에 x 왜
숫자를 먼저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지? 아, 해도 돼요. 그죠? 아, 우리 6학년이라서 아직 힘들어요. 똑같은 거야. 알았지? 2 곱하기 4x 해도 되는데 4는 앞에다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곱하는 건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남는 게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가 남아요. 더하기 4y의 제곱, 4y의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 뒤에서 안 되면은 문제 못 풀어요. 그죠? 얘가 뭔가가 돼야 돼. 그지?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가 된 다음에 또 얘가 합하고 곱이 나와줘야 돼. 그게 아니면 안 돼. 알겠죠? 일단 얘를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쪼개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그지? 2y로 쪼개면 되겠지, 그지? 5랑, 5는 2라고 5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여기에다 주면 2, 5, 10. 마이너스 10에다 더하기 2y 하면 마이너스 8y 나와요? 이렇게 하면 또 곱하기 이게 나와요? 어, 이거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4의 y-1의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 2y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우리 얘도 크게 한번 볼까? 이것처럼? 이것처럼 한번 볼게요. 이것처럼. 얘 x로 되겠죠? 맞아요? xx. 얘 2y-5랑 2y 더하기 1로 한번 가보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x는 여기 있으니까 내비두고. 그지? 맞아? x는 내비두고. 2y 더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2y 더하기 2를 한번 해보면 4y가 되지? 여기 4y 있지? 그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나오지, 그지? 나오지? 이렇게 한거 맞죠? 맞아요. 응? 맞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얘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가로 풀어줄게요. 응? 풀어줄게요. 더하기 2y 마이너스 5에다가 x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인수분해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많이 해봐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해봐야지 되는 거야. 맨정신에는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나도 몰라. 그냥 많이 해봐서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에이. 비의 제곱, C의 제곱, B,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C,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럼 얘를 해보래요. 얘 차수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지? 동등한 입장이잖아. 그지? 맞아요? 제일 큰 차수가 A제곱, B제곱, C제곱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뭘로 한다? 성격이 이상한 사람 아니면 차수가 ABC의 차수가 같으므로 어느 한 문자, 아무거나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우리는 정리를 할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전에 얘를 전개 먼저 합시다.
전개하는데 b제곱 a로 할 거니까 이거 바꿨어. 알았죠? 응?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a 이렇게 될 거야. 얘는 더하기 bc의 제곱, 얘는 더하기 ba의 제곱. 틀렸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더하기 CA의 제곱 마이너스 C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A 제곱이 들어있는 놈은 A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놈은 얘랑 얘가 되겠네요. 그죠? A의 제곱이 들어있는 애는 제가 될 거예요. C-B죠? C-B. 맞아요? C-B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C-B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마이너스를 뽑아내서 B-C를 할게요. 얘 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A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가. 알았지? 주로 이렇게 가. 알았어? A-B, B-C, C-A 이렇게 가잖아요. 순서가. 그지? 주로 그냥 해도 돼. C-B 해도 돼. 알았어요? 해도 되는데 이쁘게 이렇게 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A가 들어있는 놈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얘는 B-C 괜찮죠? 그죠? B-C 괜찮죠?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 A 될 거야. 나머지 애들 요거 보고 그죠? 두 가지예요. 일단 써줍시다. 더하기 BC의 제곱 마이너스 CB의 제곱. 그죠? 얜 BC가 다 들어있어요. BC가. 여기도 BC, 여기도 BC가 있죠. 그죠? 일단 여기에도 이제 보니까 이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니까 B 더하기 C 곱하기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합차. 맞아요? 합차. 어렵냐? 합차 몰라요? 합차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되잖아 이게. 가슴이 아프네. C만 남겠죠? 마이너스 뭐만 남아요? B만 남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놔야겠어 얘? 이중기형이 되게 놔야 되겠어? 여기도 B-C 있고 여기도 B-C 있는데 얘도 이것처럼 마이너스 빼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알지 이제? 아, 이거 초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더 써줄래니까 힘드네. 마이너스 BC. 그지? B-C 같은 거죠? 이거랑 이거 같은 거죠? 그죠? 다 B-C가 있죠? 그죠? B-C가 있어요. 자, 묶음은 얘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더하기
B 더하기 C에 A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BC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맞죠? 이게 마이너스 재수없죠? 여기도 마이너스, 얘 B랑 C로 이렇게 될 거예요. 얘 이렇게. 응? 이렇게 하면 얘 나와. 응? 자, 마이너스까지 빼죠. 재수없어요. 마이너스를 뺄 거예요. B-C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죠? 더하기 BC.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는 B랑 C가 두 개가 마이너스고 AA 나와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있구나. 그지? 마이너스 AC 그지? 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 그죠? 똑같죠? 합해서 곱해서 자 B-C 얘가 A-B 얘는 A-C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이제 A-B B-C, C-A 하고 싶지, 그지? 맞잖아. 우리 여기도 재수 없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 뽑아내면, 또 뽑아내면, 마이너스랑 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얘를 먼저 써주면, A-B, 그 다음에 얘, B-C, 그 다음에 얘가 뭘로 바뀌어? C-A로 바뀐다. 그지? 이거 뽑아낸 거야, 여기 마이너스. 이쁘지? 그지? 이렇게 해놔야 되겠어? 이렇게 놓는 거지? 그지? 이건 이쁜 거랑 관련된 거야. 알았지? 이쁘게 해야 돼. 마이너스 잘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지? 할수 있겠죠?